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장TV의 물보입니다. 요즘 구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3일 전에 1600명이었는데 오늘 1700명을 돌파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서 2000명, 3000명까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부모님이 금어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친구가 아주 어린 나이에 물질을 정말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어항의 바로 그 친구의 해수어항인데요. 너무 신비롭고 이쁘죠? 놀라운 건 이 해수어항 말고도 고대어항이나 다른 어항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나이가 놀랍게도 08년생입니다. 향년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수돗물만 먹으면서 축구밖에 안 했는데 이 친구는 해수를 하고 있네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항 속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어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샷 감상부터 가시죠. 웬만한 아쿠아리움보다 이쁘지 않나요? 정면에서 찍은 건데 물고기들이 여유롭게 헤엄치는 게 조명과 잘 어우러져서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도 궁금해지는데요.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봐도 너무 이쁩니다. 측면이 이렇게 이쁜 경우도 흔치 않은데 말이죠. 이 어항은 사자 초광폭 하단 썬포수조입니다. 생물이랑 어항까지 하면 300만원 정도는 되는데 어린 나이에 정말 고급스러운 취미를 가진 거죠. 그저 부럽습니다. 저희 집 10만원짜리 중고 축양장이 부끄러워지는 장면이네요. 그럼 정면과 측면 모두 감상하셨으니 본격적으로 이 어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수어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아서 여러가지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했으니 틀린 부분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이 녀석은 마타탱이라는 녀석입니다. 제가 아는 탱은 탱구가 다른데 조언을 말해봐. 제가 이 고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정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검색해도 마타라는 게임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게임 내용만 나오던데 아마도 마타탱을 키우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커서 13만원에 분양한다는 분도 있고 너무 커져버려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많던데 이 녀석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자연산 광어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광어보다 10배는 예쁘지만요. 블루탱과는 다르게 은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은은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면 마타탱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명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어종 같아요. 아, 그리고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분양가가 7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원스팟 폭스페이스와 폭스페이스입니다. 처음 폭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듣고 노스페이스인가? 왜 폭스페이스지?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폭스가 여우잖아요. 여우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폭스페이스인가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스팟은 말 그대로 스팟이 있어서 원스팟 폭스페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란 바탕에 얼룩말과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폭스페이스라는 녀석은 독가시치에 속하는 녀석이라서 등과 배 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어 찔리면 아주 아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낚시하다 보면 독가시치라는 녀석이 잡히는데 폭스페이스와 같은 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찔리면 극심한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기도 하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성격은 아주 온순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어종과의 합사가 아주 쉬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사료 적응도 아주 쉬운 편이니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색깔이 어둡게 변한다고도 하는데 아쉽게도 영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들 말고도 블루탱, 롱핀 배너, 모노닥틸러스, 스컹크 크라운, 토마토 크라운, 세베 크라운 등 많은 어종이 해수어항에 있었는데
다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해수함을 보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이 키우기엔 고가이기도 하고 관리가 쉽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정말이시더라고요. 저는 초6 때 뭐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정말 크게 될 물생활 꿈나무 같습니다. 이 해수어항 외에도 담수어도 키우는데 한번 담수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레인보우 울프핏이라고 해요. 옆에 줄이 있는 게 저는 버들치나 돌고기를 닮아서 아주 순하고 그런 채식을 하는 녀석일 줄 알았는데 육식 어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냉미를 급여하면서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6cm에서 7cm 되는 개체가 3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최대 성장 크기는 20cm고 수질은 약산성에서 중성, 그리고 수온은 26도에서 29도 정도로 키운다고 합니다. 바닥재 색깔이랑 잘 어울리고 주변 환경도 자연과 가깝게 해놓으셔서 물고기가 아주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블랙 호플로 캣입니다. 갑옷 내기라고도 불리는 녀석인데 분양가는 대략 5만원 정도 합니다. 잔반 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격으로 중형급 관상어의 합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어종이라고 하는데 최대 20cm 이상 자라는 갑옷매기 종류고 남미 어종과 어울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성어가 되면 수컷의 가슴 지느러미가 붉게 변하기 때문에 추후 암수 구분이 가능하고 베타처럼 거품집을 짓고 산란하기 때문에 번식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육 환경은 유목이나 알몬드 잎이 깔려있는 옐로우 샌드 같은 고운 바닥재를 사용한 남미 아마존강 분위기에 수조가 좋고 적정 수질은 pH 6.3에서 6.8 정도의 약산성, 그리고 온도는 26도에서 30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폴립테루스 앤드 캐리입니다. 분양가는 12,000원부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폴립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고대에 출현해서 현재까지도 형태의 변화가 적어 고대어에 속하는데요. 성장 크기는 35cm에서 50cm 정도인데 더 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9도고 동족 간의 합사는 좀 쉬운 편이고 코리도라스 구피 같은 소형어랑은 합사가 불가합니다. 수조 위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 어종이어서 뚜껑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대어라는 명성에 맞게 정말 웅장하고 멋있어요. 자세히 보면 무섭기도 하고 용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매력의 고대어를 키우나 봐요. 다른 어종들일 때는 이런 기분이 안 들었는데 이 녀석을 보니까 멍하게 그냥 계속 좀 감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형 어종은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다면 이 녀석은 뭔가 내가 숨어서 지켜보는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스 음악을 깔아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녀석입니다. 손가락 넣기가 상당히 무섭겠네요, 요거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물생활 영재라고 할 만하죠? 역시 세상은 넓고 물생활러들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물생활 TV는 여러분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채널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어종이나 어항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 어종들 말고도 보여드리고 싶은 어종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권하세요. 물뽀. 오늘은 와이프랑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에 갔는데요. 정말 작아서 좀 기대는 안 했는데 테이블이 4개가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꽉 차는 거예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떡볶이도 팔고 볶음밥도 팔고 우동도 팔았는데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물뽀.